오늘은 왠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그곳 강원도 춘천으로 떠납니다. 가방 하나 둘러매고 훌쩍 떠나온 길. 와, 장난 아니다 여기 진짜. 우와, 먼 발치로 산이 저렇게 레이어드 된 게 너무너무. 와, 예. 오늘따라 또 햇살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와, 대박. 이제 51. 그에게도 꿈이 있었답니다. 한가로이 농사 짓고 음악하며 사는 전원의 꿈. 하지만 현실은 매일이 희망 고문. 이런 풍경에 눈 돌릴 틈 따위는 없었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 이런 곳에서 계속 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예, 너무너무 절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나선 길. 남자는 오늘 특별한 여행을 떠날 생각이거든요. 황진아! 황진아! 언제였어? 춥다. 겁나 춥다. 춥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큰 녀석. 예. 저보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꿈꾸는, 모든 이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21살에 시골살이 꿈 이룬 아들 이름은 상진입니다. 여행집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단어, 어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뭔가 게스트하우스는 또 아니고,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이왕이었게 된 거 그냥 단순하게, 상진이 있고, 또 여행할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진 여행집으로 짓게 된 거죠. 아, 여행을 좋아하세요? 그쵸, 꿈이 여행 작가니까. 상진 씨 원래 꿈은 세상을 기록하는 여행 작가. 하지만 시절이 발목을 붙잡았고 세상 대신 사람을 여행하는 게스트하우스의 호스트가 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자유롭게 머물되 내고픈 만큼 돈을 내는 도네이션 게스트하우스. 난관에 봉착한 청춘들에게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갈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이라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 원래 포스터 같은 경우는 그림 그려서 하는 경우인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직접 사진 찍고 텍스트까지 넣어가지고 하니까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춘천이라는 말과 청춘이라는 말은 항상 그런 같은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정도로 춘천에서는 청춘이 그냥 같은 말처럼 느껴지거든. 용석 씨도 춘천행 기차에 몸을 싣던 뜨거운 청춘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아빠 여기 올 때마다 야, 이거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뷰가? 어, 진짜로 이거는 이 내가 탁 이렇게 내 집 안에 들어와서 창문 넘어 이런 뷰를 본다는 거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맛볼 수 없는 이런 뷰야. 상진 씨는 오늘 아버지의 꿈을 처음 알았답니다. 자신과 다르지 않았다는 그 시골살이 전원의 꿈 말이죠. 시원하다. 여기는 이제 옥수수 밭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옥수수 밭입니다. 싫어하죠? 할머니 이빨이 됐네. 이렇게 넓은 밭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뭐라도 심어볼까? 그래도 가장 쉬운 게 옥수수라고 생각해서 이게 심으면 먹으면 저절로 자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은퇴하고 농사하면 살고 싶다. 농사나 하면서 적적히 살고 싶다. 그게 안 돼, 근데. 농사는 진짜 어려운 거야, 맞지? 진짜 어려운 건 아니지. 농사를 망친 건 아버지인데 뒤치다꺼리는 아들의 목. 상진 씨, 오늘은 힘이 들더라도 제대로 아버지에게 농사를 가르쳐볼 참입니다. 하고 있는 거 맞지? 맞아.
이게 안 됩니다. 지금 혼자 한 10개 뽑았는데 제대로 하나를 안 하고 계시네. 힘이 달려, 아빠. 이게 안 돼. 10개 뽑았다고 힘이 달려. 힘이 나와야지. 와, 이제 하나 뽑았어. 이렇게 잘 못하셔가지고 귀촌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심을 때도 굉장히 힘들게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사실은 힘든 만큼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와요. 모르겠다. 시작은 장대했으나 끝은 아이고 소리가 절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급해지는 건 상진 씨입니다. 나 21살이야. 괜히 숙여 들었네요. 부실한 제자를 가르치려면 솔선수범해야죠. 말씀드렸죠. 헬스장에 필요가 없다고. 젊음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법 무거운데 이거 어떻게 들었어? 아이고. 하나, 지금부터 전수할 노하우는 힘만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는 시골살이 고급 기술. 도끼질 태어나 처음이라 했지? 어, 안 해봤어, 나. 그럼 내가 선배네? 그치. 내가 알려주도록 해. 나이 어린 선배가 친히 전수해주는 도끼질 비법입니다. 에 근데 뭐니 그걸 노렸네 상진이. 어, 어쨌든 장작을 패긴 폈네요. 성공. 껍질을 벗겼어. 이게 뭐야? 뺀 거 맞아? 이거 꽤 오래가. 이걸로 한 10분 탈 수 있어. 그래. 전 동행 아니지만 상진. 이것이 시골살이 선배의 내공. 장작 패기는 이런 거죠. 브라보, 브라보. 상진이 하는 걸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도끼질은 힘보다 기술이라는데 용석 씨는 이도저도 아닌 것 같죠. 아, 완전 잘라버렸어. 야, 네가 해 그냥. 안 되겠다. 아, 손이? 어, 예, 손으로 짜릿한 게 손으로 왔네 이거야. 제가 아빠의 복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갑니다. 오, 야, 넌 너무 힘이 넘친다, 야. 20대니까. 이젠 힘에 붙이는 것만 같은 용석 씨의 아득한 꿈. 흐르는 세월 앞에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추워졌어. 처음에는 밑으로 여기 떡볶이도 없어. 가재도구도 달려있어? 응, 다 달려있어.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야, 빈지. 이런 것도 있고. 요새 시골살이 트렌드는 초원집 고치기. 상진 씨가 오래전부터 눈도장 찍어두었다는 필가를 살짝쿵 구경시켜주겠답니다. 세월이 켜켜이 쌓인 집. 용석 씨에게는 쓰러져가는 이 집이 추억을 소환해주는 보물창고입니다. 참석으로 지붕 앉으면. 참석 지붕. 가끔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아궁이 이렇게 불 때는 집에 가면 함석 지붕 돼 있는 집이 있었다. 함석? 어, 이걸로. 만약에 비 같은 거 한번 오면 그냥 막 따닥따닥따닥 장난 아닌 거지. 시끄럽잖아. 그치, 엄청나지. 만약에 딱 아빠한테 이런 집이 딱 얻어진다. 그럼 어떻게 쓰고 싶은지. 너무 좋지. 항상 마음속에는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어떤 집이라는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집이라는 게. 뭐 여기서. 땅에 기둥을 받고 있고 이렇게 나와서 땅을 밟을 수 있고 이게 다른 것 같아 확실히. 땅이 그립고 옛것에 자꾸 눈이 가는 나이. 용석 씨가 함석 지붕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꿈만 꾸는 아버지 약오르게 상진 씨는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장난 아니지. 애들 모습이 훨씬 눈에 들어오고. 이게 올해가 사진이. 이 근처에는 학교 아이들 찍어준 건데. 예.
점프샷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아이들 모습이 너무 예, 귀여워. 볼 때마다 예, 좀 생동감이 있어. 다 매력이 달라 애들마다. 그렇지 그렇지. 제가 이제 비어있던 교회를 집주인분께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좀 고쳐서 사진관, 시골 사진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건 왠지 제가 막 마음으로 막 간절히 바라던 게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다 막았었거든요. 예, 뭘 해도 다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뭐 저를 위한다는 식으로 다 막으셨지만 저는 그게 좀 한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잘하잖아요. 저는 예,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또 생활이라는 그런 면에서도 예, 예, 제 영역이 따로 있었으니까 예, 예. 아빠는 계속 저도 키우시고 가정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바빴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핑계를 좀 대자면 나만 생각하고 살 수 있던 세월은 아니었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보니 한 품에 안기던 그 아이가 나의 키를 넘어서는 시절이 왔습니다. 채워버릴까 그냥? 봐봐. 채우자. 채우는 게 훨씬 낫다. 채우기나? 잠깐 기도 한 번 더. 괜찮아? 된 것 같아. 깔끔하죠, 깔끔해. 사진은 시간을 멈추는 마법. 용석진은 멈추고 싶습니다. 눈이 왜 이렇게 슬퍼? 눈 좀 어떻게 해봐. 맛이 갔어. 눈 좀 이렇게 불어라, 그렇게. 알았어. 이렇게 불어라,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알았어. 자, 가요. 그렇지, 둘, 셋.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 닮았네. 김상진이네. 그도 21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려울 것 없던. 하나, 이제 모든 게 자신 없어지는 주름 깊은 나이. 웃겨가지고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어렸더라면 모를까? 지금은 나이 다 먹어가지고. 옛날에 13살 때까지 뽀뽀했었는데 겁나 웃겨. 그래? 어. 아빠 유신이랑 뽀뽀했던 거 다 기억나지? 모르겠다. 어. 요즘에 어떻게 변하셔야 돼요? 요즘은 좀 그냥 서로 좀 수줍어하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서로 나이도 들고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서투른. 왜 그렇게 말해 서운하게. 아니 멀어지는 게 맞지. 너 가까워지냐 그런 나이 먹으면서 점점. 상진 씨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 앞에 그들만을 위한 꿈은 없다 생각한 걸까요? 그도 애초엔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을 텐데요. 아, 이게 너무 크다, 야. 크게 했어. 뭐를? 이게 너무 크다, 동그라미가. 커야 재밌어. 아니야, 너무 커. 아, 괜찮다, 커. 상진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마지막 코스. 불멍 시간입니다. 처음이라 사실. 아니 아빠는 이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너 여기 오. 옛날부터 하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이를테면 도시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이니까 심지어 여기서는 매일매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불이 묻습니다. 여긴 어디고 넌 누구고 왜 이리 살고 있냐고. 아빠는 자기를 꼰대다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라도 원하는 삶을 쭉 살았으면 좋겠고 저는 또 이왕 기회가 된다면 그냥 계속 같이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상진이가 말했듯이 여태까지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극이죠. 아,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아닌 제 아들이니까 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이뤄나가고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사실 저한테 가장 큰 자극인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큰 어떤 그 뭐라 할까 큰 에너지 시너지 같은 그런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았던 우리. 당신은 지금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